예, 저도 요즘 미국 주식에 미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뭐 요즘 미국 개장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 시장이 너무 세갖고요. 예. 어제도 3대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50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중소형도 대표하고 있는 러셀 2000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제가 오늘 필요 없는 다 올라가니까요. 너무 좋았던 건 사실 이제 어제 의아했던 것은 테슬라가 50억 달러의 유상증자 소식이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였다. 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강한 모습이 보여갖고 한번 조금 조정이 좀 예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올라도 걱정이세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은 이제 돌아보면은 늘 밸런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올라가면 좀 쉬고 네. 쉬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모습은 좀 과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갖고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쉬어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끝났던 맵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네. 늘 얘기했지만 빅5 쪽에서 애플이 조금 강한 모습, 계속 애플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0.51%, 아마존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빅5가 이제 시장에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예, 화이자 같은 백신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에너지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 어제도 역시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있던 시장이었다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업종을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해서 IT가 또 역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지금 IT가 강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또 보시는 것처럼 국영재 쪽에 어떤 정부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의아했던 것은 IT가 올라가고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원래는 네. 이제 IT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빠지거나 같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제는 에너지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희한하지만 시장에 좀 제가 보기에는 IT가 좀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나스닥 100지수가 기록적인 상황을 보였는데요. 11일 동안. 아 벌써 10일이 넘었나요? 예, 11일 동안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저는 이거를 본 지 너무나 오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역사적으로 14일 최고치였는데 이게 언제예요? 1999년 이게 2008-9년 또 그러니까 금융 이후에 예. 그때 한번 기록을 세웠고요. 예. 처음인데 1999년에 지수 산정을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혹시 안 믿으실까 봐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11번의 네네.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만 색깔이 좀 반대인데 원래 미국이 이제 올라가면 녹색인데요. 네. 한국에 있는 네이버에서 가져온 거라서 붉은색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8일 연속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 지수의 상승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12월 달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월별로 보게 되면 올라가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스닥 100지수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100지수에는 금융을 뺀 나스닥 업체가 모여 있는 네. 본연의 어떤 첨단 기업들을 지수 선정하기 위해서 만든 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거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ETF는 QQQ가 있고요. 이게 좀 비싸거든요. 네. 300달러 이상이다 보니까 예. 약간 미니가 또 있습니다. QQQM이라고 했고 네. M은 한 120달러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매하시면 나스닥 100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예. 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젊은 층이 특히 나스닥 100지수를 좋아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QQQ 앞에 T가 붙거나 S가 붙으면 역반이나 정반이나 3배짜리인데 그거는 하지 말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하나 소식인데요. 그 일단은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중국의 백신 시노팜도 효능이 86%라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삼상에서 125개국에 3만 1000명을 상대로 실험했는데 86% 높은 효능을 보였다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중국은 처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 밖에 기사가 나오지 않은 바람에 이거 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86%가 보고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백신 기대감에 약간의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노팜 아십니까? 네, 알죠. 네. 아세요? 저는 처음 보는 약인데 하여간 중국에서 86%의 효능을 보였던 약으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아세안 국가들은 이 신호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이 아세안 국가에서 좀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세안은 저개발 국가니까 그 비싼 백신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거의 무상으로 나눠줄 것처럼 얘기를 다 해놨거든요. 아, 무상으로요? 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다만 이 보고서에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네. 위약과 실제 약을 먹었던 그 층이 몇 명이고 네. 그 중에서 몇 명이 감염이 돼갖고 이게 나왔다 86%가 나온지에 대한 그 과거 설명이 빠져 있어요. 아, 데이터 백업 네, 데이터를 빼고 보고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에서 물론 늘 얘기하지만 중국을 뭐 믿을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 발표가 되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보고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빠져 있다는 거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FDA 경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화이자 모더나에 대해서 긴급 승인 전인데요. 내일 네. 아마 자문위원회가 열리는데 화이자에 대해서 지금 FDA가 지금 중간에 보고한 거를 경고한 거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네. 3주간 2회 접종하는데 회당 $20가 들어가는 비용을 들어갑니다. 근데 1회 접종 시에는 일반 독감 예방 주사가 흡사한데 2회 접종 시에는 심한 오한과 너무 떨어서 이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해갖고요. 이가 깨진다고요? 제가 이거 보고 좀 웃겼는데요. 진짜 이제 그 한 분이 나와갖고, 네. 실제 실험 참여자였죠? 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한 거 있는데, 그분이 실제 자기 이가 깨졌대요. 너무 떨어갖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사실 지금 이제 내일 FDA 이제 자문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게 다 반영이 돼갖고, 일부 위원들은 아 영국이 너무 빠르게 승인한 거 아니냐 미국은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그 얘기 나올 정도로 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네. 2회 접종 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네. 굉장히 너무 피곤하고 아팠다 심한 오한 있었다 고온에 시달렸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요 네. 마치 코로나 증상과 흡사한 겪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가 깨졌다는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떨려하는 예, 그렇죠.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던 예. 사이드 이펙트 경험했던 분의 인터뷰는 그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인데 이 친구는 주사 맞은 이 어깨가 풍선처럼 부풀러 올랐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문제인데요. 네. 이거 나온다고 해도 맞아도 되는지 저도 그게 갑자기 걱정이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모더나인데요. 모더나 똑같이 모더나도 $32, $37 이제 비용을 받고 있는데 네. 1회 접종은 똑같이 예방주사가 흡사했는데요. 네. 2회 접종 시에는 심한 고환과 고열로 상당히 독감 증상을 보였는데 여기에 빠진 내용이 뭐냐면 그 모더나는 딱 맞을 때 예. 아예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데 예. 심한 경우는 사망이 이룰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대요. 아니 약이 그렇게 네, 써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험 참여한 사람이 그 뭐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웠다 맞을 때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이 2차 접종 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심한 통증 때문에 약간 FDA가 조금 상황을 보고 있다. 아, 주저하는구나. 네, 주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위원은 영국이 너무 빠른 게 승인한 거 아니냐 하면서 혹시 만약에 FDA에서 조금 승인을 미룰 수도 있다는 어떤 약간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내일 열리니까 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가 깨질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맞는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다 이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네. 아마 추후에 맞는 분들 상당히 좀 떨면서 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어제였나요? 그 마가렛 할머니가 90세에서 맞으셨잖아요. 네. 그분이 1차였기 때문에 맞은 네. 거고 2차까지 맞아본 다음에 그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네. 이런 소식들은 주가에도 악영향인 소식들 아닌가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고통이 온다는 것이지 네. 어떤 부작용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맞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맞는다 했지만 네. 그걸 보고 나서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없지만 대부분 좀 맞는 걸 꺼려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은 빠르게 해서 내년도에 80%까지 맞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게 방송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을까. 저도 한번 원래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처음에 맞는다고 했는데요. 네. 이거 보고 나서 조금 고민해보는 걸로. 이가 깨져갖고. 이가 깨졌다는 게. 너무나 얼마나 떨었으면 그랬을까. 약간 예.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보고서니까요. 예. 니콜라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니콜라 전 CEO 트레이 밀턴이 락업 그 주식 보호배수 물량이 해제가 네. 되면서 최근에 어젠가요? 320만 주를 최근 매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도 대금이 5,600만 달러인데 와.
그거를 사용한 게 약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썼냐면 목장을 비롯한 세계 부동산 구매에 썼다고 발표가 되면서 일단 지금 상황이 네. 부동산을 구입할 때냐. 그러니까요. 나는 어떤 그런 이제 몰면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문제가 되고 그렇지만 최종 33%에서 2%가 줄어갔고 여전히 밀턴은 31%로 대주주에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그 주식 팔면서 굳이 부동산 구매했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주주인 보시드 역시 지분 6.4%에서 4.9%로 똑같이 물턴처럼 일부 주식을 매도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냥 아예 얘기했습니다. 왜 매도하는지 물어봤더니 지엔과의 파트너십이 깨졌기 때문에 아. 예, 일단은 뭐 큰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그 니콜라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의혹들이 네. 해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밀턴의 이런 주식 매도가 다시 한번 주주들한테 좀 걱정을 끼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밀턴이 팔았다는 것들이 본인도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희망을 잃은 거냐라고 그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도 기사가 나오고 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나오고 네. 나서도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예. 지금은 웬만한 기사 갖고 주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기사면 네. 조금 주가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폭락해야 되는 네, 폭락해야 될 것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보유 예수 물량이 완전 해제가 돼 갖고 지금 전체 보유한 물량이 한 9천만 주 되거든요. 네.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중에 또 팔게 되면 네. 이건 보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 네. 기사를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니콜라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대시가 이제 오늘 상장하는데요. 도어대시는 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음식 배달 네. 하는 한국에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네. 업체입니다. 저도 오늘 배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도어대시가 45% 점유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인데 이게 재미난 것은 일단 원래는 $75를 상장하겠다 했다가 또 어제는 $95까지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102 정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할 것 같다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시총 약 $400까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수량은 3,300만 주인데 약간 의아한 것은 뉴욕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 나스닥이라 봤는데 일단 상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아니군요. 아마도 이게 좀 몰리게 되면은 거래가 몰리면 가격이 정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한 12시경에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때 한번 가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대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처음에 상장한 기업을 첫날에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 얘기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IPO랑 ETF가 있어요. IPO 심볼이 IPO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싶죠? 그 IPO를 매수하는 것도 답인데 IPO가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를 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종목을 찍기보다는 신규 상장 종목들은 IPO, ETF로 좀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여기는 미국은 자전거로 배달을 많이 하는데요. 네. 오토바이가 아니고 하는데 보통 이 배달하는데 비용이 한 $25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다른 거니까요. 그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약간의 너무 조금 많이 그 과열되고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가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일단 뭐 버핏이 약 한 15% 지분을 갖고 있는 유명한 기업인데 시가총액 1,100억 달러 돌파했는데요. 이것은 IBM, 100년 된 기업이죠. IBM, AMD, 50년 된 기업인데요. 이 IBM과 AMD의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신생 기업인데 지금 매출을 보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5.8억이고요. IBM은 740억 달러가 나오고 있고 AMD에 100억 달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시가총액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당히 시장이 너무나 과열되고 있는데 그 과열되는 중심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있는 거고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점들이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혹시 매수한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IBM보다 상당히 매출 적은데도 불구하고 네. 똑같은 시총을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욱더 놀라운 소식이 나옵니다. 지금 S&P 500의 평균 PSR 그러니까 주가 현재 매출 몇 배로 움직이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하나 있는데 S&P 500의 평균은 3입니다. 3. 3배. 3. 네, 3인데 포드는 0.27이고 CT는 1.87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242배로 거래됩니다. 혹시 국내에도 이런 기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네. 매출에 242배로 주가가 책정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까요? 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 내에서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PSR을 보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까지 242배고요. 준비도가 62배, 테슬라가 23배, 엔비디아가 23배, 마이크로소프트가 11배, 페이스북 10배, 세일즈포스닷컴이 10배, 넷플릭스가 10배, 애플이 8배, 구글 8배, 아마존이 5배. 그러니까 이거 아마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이 평가 받고 있다. 240배는 없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걸로 보이는데 이걸 낮추려고 그러면 매출을 빨리 키우든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242배의 PSR을 주는 자체가 이게 진짜 뭐 지금 정확하게 주가를 따져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건 맞다고 좀 보이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금 주의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직까지 스타트업이거든요. 예, 스타트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게 사실. 예, 미국이니까 가능한. 예, 그 테슬라의 10배니까요. 예. 테슬라도 여기에 뭐 갖다 대면은 뭐 테슬라가 아주 정말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예. 242배는 제가 보기에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을 한 번씩 볼 건데 이거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머리를 한번 맞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스타벅스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가가 지금. 네. 근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최고치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돈의 힘인가요? 그러니까 돈의 힘인데 네. 돈의 힘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막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역시 스타벅스가 지금 매장이 다 완벽하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도 다 아시겠지만 테이크업 그 우리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는데 또 그 한참 팬데믹 이후에는 절반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 갔다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돈이 많이 풀려 있거나 아니면 여기 기업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건데 너무나 심하게 깔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저도요. 역시 예, 매출이 반토막 났지만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는 더합니다. 디즈니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192%가 많이 거꾸로 갔는데요. 적자를 보인 거죠. 근데 보신 것처럼 역사상 최고치 주가입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테마파크 구조조정하고 난리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단 물론 가는 건 좋은데 주주분들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네. 이렇게까지 돈의 힘으로 막 무작정 올라가도 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이키도 현재 사상 최고치인데요. 전년 동기에 대해 매출이 0.6% 조금 밀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하죠. 지금 다 5개 활동 안 하고 집에서 있는데 띵박질도 못 하는데 나이키 주식이 올랐다. 그렇죠. 전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가네요. 신발을 일단 온라인을 구매하는 분이 많긴 하지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이렇게 많이 사는 분이 계실까? 또 점퍼가 많이 사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이키 역시 지금 0.60%가 매출 줄었지만 네. 역사상 최고치 주가로 올라가고 있고 차슬 올해 정말 상승폭이 컸거든요. 네. 대단한 상승폭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라라는 게 있는데 캐터필라는 이제 중장비 업체입니다. 네. 근데 물론 바이든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역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도 사상 최고치로 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본 이 기업들은 사실 코로나 수혜주를 보기엔 좀 어려운 기회인데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가는 것들이 약간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과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역시 이것도 역시 너무 빠르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주가가 달릴 때는 갑자기 뭐 뭘 사도 좀 오르니까 함부로 발 담궜다가 갑자기 빠지면 훅 빠지잖아요. 어떤 그렇죠. 종목은요. 그렇죠. 정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암묵적으로 전달해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네. 그 시장에 대해서 저도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많이 포지티브하고 막 사자고 하는 그 사람이지만 네. 최근에 이 상승폭은 제가 한 20년 했지만 이렇게까지 꾸준히. 네. 꾸준히 계속 올라온 건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악재 속에서도. 진짜 악재가 많았잖아요. 많죠. 팬데믹 이후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또 선거를 거치면서 상당히 자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네. 올라온 것은 진짜 돈의 힘이 아니면 답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여가 이 표를 보시면서 약간 좀 경고를 한번 느끼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시총이 현재 100조 달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GDP가 84조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GDP하고 시총이 같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네. 지금 이제 이 보시게 되면 이 GDP가 이제 녹색선이거든요. 네. 보통 이 빨간 선, 이 시가총액이 보통 밑에 있거나 똑같았는데 네. 올해는 꽉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맞으면 떨어졌거든요. 네.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이런 구간은 보였는데 올해는 GDP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시총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전 세계 시총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 똑같은 모든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한국이 가장 센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국이 원래 한 시총이 한 2000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GDP랑 비교하면 아직까지 비교 안 해봤지만 한국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몇 년도부터 그림이 나온 거죠 이게? 2004년도부터 그림. 그래요? 네. 16년 동안의 그림이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그림이 시사하는 것은 어쨌거나 GDP를 두고 시총이 뚫고 올라가는 게 없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도 한참 더 올라갔다. 지금 한 15% 내지 한 20%가 올라간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부분도 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포탐욕지수 가져왔는데 일반적인 공포탐욕지수가 아니고 노무라에 쓰는 공포탐욕지수인데요. 상당히 네. 잘 맞거든요. 이것도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100입니다. 100. 100이요? 네. 극도로 지금 탐욕스러운 구간.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물론 노무라 자체 공포 탐욕 지수지만 이것도 조금 시장에 대한 과열을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지금 노무라 측에서는 상당히 너무나 많이 과열돼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모든 게 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좀 많이 과열되는 부분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보통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이게 파란색이 오면 좋은 걸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예. 극도로 많이 공포, 탐욕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약간 물량을 쭉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팔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과열되는 모습이라서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UBS에 오늘 나온 미국 백신 보고서 하나 좀 간단하게 보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얘들은 얘기한 건 뭐냐면 미국이 뭔가 빠르게 경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빨리 뭐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21년 2분기까지 3,500만 명이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게 인구의 10%거든요. 네. 이 10% 인구가 누구냐면 보통 노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노년층이 빨리 맞은 다음에 사망자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복귀하면서 일단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2021년 말이면 미국인의 80%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가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80%가 접종을 하면 0.8% 정도는 앞니가 깨질 거니까 우리 치과 관련한 주식이 또 테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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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치과 아니면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마우스피스가 많이 팔린다든지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인데 하여간 뭐 재밌네요.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보고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그렇죠. 걸 표현한 거라서 네. 백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원래 그 코로나 걸린 분들 얘기해보면 네. 후유증도 크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머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 뭐 만성 피로가 젖는다든지 그러니까 코로나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걱정 좀스러운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이거 하나 제가 준비하고 왔는데 예타원이 네. 오늘 발표한 건데요. 최근 1개월 동안 순매수한 미국 주식 탑10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것 신규 매수하신 겁니다. 한달 동안. 그런데 네. 제가 좀 보면서 놀랐는데요. 네, 보시면 테슬라 약간 네. 6,800억을 또한달 동안 매수하셔갖고 이제는 총 잔고가 8조 원의 주식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외국계 증권사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놀랍다. 왜 한국분들이 이렇게 많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거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왜 좋아할까요? 저는 대답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잘 모르잖아요. 네. 전기차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느꼈는지 아니면 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의외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8조 원을 매수했다 자체가.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매수한다는 것을 놀랐는데 일단 첫 번째 잘하신 거죠. 지금 워낙 주가 좋으니까 다 이익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매수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1등과 2위 차이가 지금 전체 금액이 테슬라가 8조 원인데 2등이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이 2.5조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2등 대비해서 1등은 완벽하게 테슬라만 거의 진짜 싹쓸이 하다시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달러의 유상증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는 층이 많다는 게 결국 이런 데이터가 만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약간의 이제 단점도 있지만 어제 나온 것처럼 벤처 캐피탈에 있는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짐 머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3년 내에 2,500달러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하하. 한번 뭐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의미로 해서 중국의 샤오펑이 900억 달러 2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팔런티어 800억 달러 요즘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이것도 800억 달러를 많이 매수한 모습이고요. 다만 알리바바가 조금 밀렸는데 790억 달러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이자는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고요. 니오 똑같이 전기차로 매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제가 좀 일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한다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 매수하고 계시는데 540억 달러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파리가 퀄컴이 500억 달러, 모더나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90억 달러, 그다음 니콜라가 450억 달러 10위에 뽑혔는데 니콜라는 조금 주가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니콜라가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연일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와 걱정스러운데 하여간 뭐 장기적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면서 이게 10위까지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테슬라, 그다음에 샤오펑, 니오, 니콜라는 전부 다 전기 수소차에 관련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라서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고 샤오펑도 그렇고 여기에 없는 것은 중국차 리오토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완벽하게 전기차 위주로 좀 매수하신 것 같고요. 특히 또 플란티어로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종목을 좋아하는 또 그런 국내 투자자의 성향이 나타난 것 같아서요. 다시 얘기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IPO, ETF도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났더니 요즘 미국 주식에 미친 건 저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참, 그 이제 교수님이 아까 이제 미국치 미치다 해서 저희 미치다가 네. 사실 이제 크레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알죠. 예, 저는 이제 예, 저희 예. 이제 미치다 이렇게 예, 예. 다다르다는 뜻인데. 예, 아니, 그런데 원래 그런 뜻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미쳐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 수급의 상황을 보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고 미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심이 커지고 있구나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다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큰 돈 버실 것 같고요. 이렇게만 투자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적절할 때 이제 환매하는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그 고민이죠, 뭐. 예, 그 네. 고민인데 네. 그 고민인데 그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국 주식은 어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건 안 맞거든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인별로 목표 수익을 정해놓고 아. 그거에 오면 주식을 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면 3개월마다 실적이 나올 때마다 네. 실적이 두 분기 연속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 판다든지. 근데 이제 특히 대한민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점 매도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목표 수익이 오거나 실적이 내려갈 때 좀 매도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나온 단편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기업들 뉴스. 오늘 또 여러 가지 기업이 실적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좀 보게 되면 캠벨 스프라고 이제 스프 만드는 회사인데요. 캠벨 스프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저는 네. 못 봤는데. 예. 캠벨 스프 저는 가끔가다 먹는데 네. 굉장히 짜거든요. 그래요. 짜고 또 이제 캠벨 스프 거의 안 먹는데 올해 팬데믹 이후에 또 집에 쟁겨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서 올해 조금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11센트 예상치 0.11을 도와줘서 EPS가 1달러 2센트가 나와서 잘 나왔고요. 네. 매출도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시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배당까지 6% 올려서 0.37달러를 지급한다 했으니까요.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주가는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캠베스프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수혜주로 뽑히는 기업이라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이는 애완동물 그 소매용품인데요. 아시겠지만 미국도 똑같이 내 용품을 안 사도 강아지 용품을 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원래 13센트 적자였는데 8센트 적자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이것도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스브로라는 장난감 회사가 있는데요. 헤스브로. 헤스브로는 그런 피규어 같은 네. 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타워즈 같은 거 장난감인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강남권을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밖에 못 나가니까 아. 집에서 만드시면서 예, 예. 어쨌거나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 시티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발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부라고 또 마텔이 있는데 마텔은 바비 인형 만든 회사거든요. 바비 인형. 바비는 상당히 많이 팔려갖고 그때 역시 좀 코로나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베이스를 둔 이제 진코솔라가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ADR을 1억 달러 정도를 판다 그러니까 주식 판다는 거니까요. 이건 좀 안 좋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비디오 게임인데요. 아시겠지만 네. 요즘 비디오 게임 안 팔리잖아요. 비디오 게임은 콘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근데 네. 이제 매장이 많이 문 닫아 갖고 예. 올해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그렇지만 뭐 85센트 적자에서 53센트 적자로 좀 좋아졌지만 어쨌거나 올해는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면서 조금 괴로운 구간을 보냈기 때문에 네. 일단 주가는 예, 시간에서 15%가 빠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는 조금 좋은 소식인데요. 모더나가 지금 스위스의 제약회사죠. 로쉬하고 지금 파트너십 맺어갖고요. 같이 또 여러 가지 진단도 하고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상당히 올해 강했는데 네. 로쉬하고의 파트너십도 주가의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까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은 밤에 어디 가서 뭐 술 약속도 못 잡지만 그 못 잡은 덕분에 더더욱 미국 주식에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것도 여쭤보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뭐 깊은 얘기 하는 게 아니어서 뭐 그냥 이렇게 가벼운 얘기 있잖아요. 기사, 뉴스 이런 걸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세요? 네. 흐름을 잡아주시는 네. 부족한 게 많은데 네. 그냥 제가 혹시 미국 주식에 조금 더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할 거 도와드리는 게 제 목적이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한 번 더 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물어보는 분이 계셔갖고 미국은 나폐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로 그냥 똑같은 평일이거든요. 네. 한국은 나폐가 있다면서요. 네. 안 노는 겁니까? 아예? 노는 거죠. 전혀 안 열리는 겁니까? 그런데 예. 미국은 열리기 때문에 상관없이 열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노는 것은 1월 1일 날 논다 하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장 시작 1분 전이네요. 1분 전인데 네. 선물부터 좀 볼까요? 네. 선물 좀 보게 되면 S&P 500 선물이 강보합 정도, 다우도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은 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45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무서운 흐름이 지금 러셀 2000인데요. 중소형주가 정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특히 좀 눈에 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조금 기사가 나온 거 하나 좀 볼 건데요. 아까 게임스탑 비디오 게임이 안 팔린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가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네.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겠지만 무슨 뭐죠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거 뭐라 그러죠? 주식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그 HTS 같은 거. HTS 보통 짜서 예.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시스템 트레이딩. 예, 예. 시스템 트레이딩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은 3개월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때 주가가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손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방금 시작했는데 1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상황을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막 시작하자마자 S&P 500이 0.21% 상승이고요. 다우가 0.35% 상승이고 나스닥도 강보합 정도 보여줘서 오늘은 어쨌거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했고요. 러셀 2000이 1.4% 출발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은 테슬라도 이제 강하지 않지만 강보합 정도.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애플까지 플러스의 모습을 키우고 있고요. 페이스북, 네. MS, 아마존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장 초반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오늘까지 네. 계속 연달아 상승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항상 이렇게 과열되어 있을 때는 내 판단이
흐리지 않게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중도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자문이 필요한데 그런 자문이 저희 3프로 TV에는 우리 장욱석 본부장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든든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